안녕하세요. 투어 먼저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찍는 설명회는 매번 유튜브하고 벨리스쿨 인강으로 올라갑니다만 종합반, 현장 종합반을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설명회 오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투어를 해드리거든요. 방금 보시고 오신 그 열람실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지문으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이 안 돼요. 종합반 전용이고요. 다만 단과 수업 있을 때 화장실은 잠깐 외부인 단과 친구들도 쓸 수는 있지만 전용이고 가끔가다 올빼미족 분들이 있는데 24시간이니까 새벽에 가고 싶은 분들은 새벽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괜찮았어요? 그 고전적인 우리나라 미를 제가 형상에서 한 거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고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호텔식으로 룸으로 해놨거든요. 혼자 쓸수 있게. 다만 이제 양치질하거나 이럴 땐 뒤에 줄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봐주시면 하는데 편하게 쓰시라고 호텔식으로 룸으로 해놨습니다. 화장실 룸으로. 혼자 쓰는 거예요, 그거. 봤어요? 잘 봤어요. 봤어요? 잘했어요. 오늘 종합반 설명회 2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은 벨리사스쿨 인강하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1탄에서는 이 앞쪽 부분 했었어요. 5페이지부터 오늘 2탄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벨리사스쿨 홈페이지 가시면 공지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나에게 맞는 수업 전략으로 해서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최근에, 물론 저희 벨리사스쿨 종합반에서는 저희 코스만 잘 따라오시면 80% 이상이 한 번에 끝내고 계시는데, 단과로 하다가 시행착오 겪으면은 1차 시험만 2년, 3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시행착오 때문에, 시행착오. 근데 그 시행착오가 우리 종합반은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종합반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벨리사스쿨 만들기 전부터 제가 종합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벨리사 학원과에 처음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학원들에서 따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형성됐어요. 요렇게 하면은 합격이 되는 거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지 그 징조도 보여요. 그래서 가끔 저하고 초기에 상담을 종합반 이제 상담하니까 그건 이제 저번 시간 촬영 때 말씀드렸는데 아 우리 친구는 내가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동안 노하우 봤을 때 점수 고득점 나오는 그 징조를 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저는 이미 확립이 돼 있으니까 강의한 지도 이제 10년이 한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제가 요번에 지식재산 행정 유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유공자 표창장 하나 놨거든요. 그만큼 가장 정문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프로세스가 제가 처음 만든 프로세스가 또 있어. 종합반 말고도 가장 정문화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된다. 시행착오 없고. 그게 우리 종합반의 굉장히 큰 장점. 지금 다 학생들이세요?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직장인분들은 이거 끝도 없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반짝 하시려면 시행착오 줄여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 저희 종합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담 얘기들을 이것도 저번에 1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다 잡아드려. 시행착오를 우리가 다 잡아드린다. 우리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 1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수험생활 빠르게 끝내고 싶으십니까?가 1차만이 아니에요. 저희 벨리사스쿨이 학원과 유일하게 3년 연속 동차생을 맥출했습니다. 동차생 2차까지 그냥 한 방에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저 1차 종합반 오시면은 2차 제 특허 강의 모두 제공됩니다.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차 준비하셨던 분들 계세요? 아, 다? 그럼 딱이다. 잘 됐다. 이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합반에 오시게 되면 처음 입문하신 분하고 10월 이후에 준비하신 분, 그래서 많은 걸 공부 못하신 분, 그 다음에 1차 좀 하신 고수분들. 이 고수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종합반에 되게까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그분들이 분위기 이끌고 가세요. 상향 평준화로. 근데 이분들은 제가 6월까지 입문자분들은 저희 1차 코스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고요.
10월 이후분들도 웬만하면 저 1차 코스 따라오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건 상담을 통해서 저쪽 욕심내고 싶으신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 카톡을 주세요. 참고로 우리가 상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담이 조별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날짜가 좀 뒤쪽 조면은 좀 지나서 저랑 할 수가 있어. 근데 초반에 나 스케줄 욕심 좀 내고 싶어서 정규 스케줄 말고 이거 2차 강의 제공된다고 하니까 저 좀 남들하고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럼 저한테 개별 카톡을 주세요. 근데 이분들 말고 좀 하신 분들은 우리 정규 코스 가면 기본 강의부터인데 민법, 특허, 그 다음에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지만 상표 운영 같이 갈 겁니다. 제가 특허 상표 디자인을 올해부터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교식으로 하려고 상표를 바로 그냥 특허하고 같이 시작할 거예요. 이것들 기본 강의 듣고 있으면 지겨워서 능률이 안 올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2차 가셔야 돼. 2차가 재수업 제공됩니다. 이게 우리 1차 종합반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우리밖에 못하는 별리스쿨만의 특징입니다. 1차 종합반 분들은 2차 수업 현장만이 아니라 인강만이 아니라 현장도 다 제공됩니다. 현장 오셔서 GS 수업이라고 있어. 쓰기 수업. 요거까지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GS 수업은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또 저하고 개별 카톡에서 상담 좀 받으시면 좋아요. 이거 가시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될 겁니다. 1차 많이 아니고요. 2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저희 종합반만의 특별 코스입니다. 2차 강의, 제 강의 다 제공됩니다. 현장 인강 다 됩니다. 1차 좀 하셨던 분들은 우리 정해진 1차 코스 오지 마시고요. 2차 제 거하고 바로 가시면 돼. 2차로. 그리고 저번 1탄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분들이 많이 와주신 게 내가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상향 평준화 이분들이 이끌고 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난 다 같은 종합반인데 이분들 2차 듣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안달이 나시더라고. 1차 빨리 마스터하고 2차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 안 말리거든요.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 1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분들 앞서 나갈 때 나도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1차 빨리 마스터하시고 2차 가시면 됩니다. 2차 강의 제가 제공해드리니까 1차 종합반 기간 동안은. 야 이거 이제 대박이에요.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흔히 수험가에서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 풀인 스스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주윤 중, 지 혼자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 놨는데 강의가 굉장히 많고 책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 듣고 있으면은 뭐 저 1년 안에 합격 못 한다. 그거 전부 학원가에 저 강사들이 퍼뜨리는 소리입니다. 그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입니다.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거 위해서 잠깐만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에 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봤지만 당연할 겁니다. 심판 소송권 담당 건수가 2023년에 전체 변리사 중에 제가 탑3일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제약 분야 전문 변리사입니다. 저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학원 강사 전혀 없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다 전역 강사들인데요. 대부분이 변리사라는 타이틀이 있어 전역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 유공자입니다. 저거 집에 갖다 놓을 필요 없어서 왜냐면 학원의 품질을 말씀드리려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유공자 표창장 봤어요? 뭐제건 이게 인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 프로세스와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우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고등학교 때 수업 과목 한번 봐보세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 풀이 스스로 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은 특허만큼은 저도 상표 디자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강의를. 특허는 그래야 돼요. 특허는.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에도 국어나 과학은 그렇지가 않아. 근데 수학은 생각해보시면 문제집의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우리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고 거의 책 한 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신사고 출판사가 뭐죠? 거기에 보시면 뭐 센, 개년 센, 센 비, 라이트 센, 베이지 센 몇 단계야.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 하는 게 보통 수험생이 아니라 학원 강사들이거든요. 자기들 학원 홍보하려고. 그 되게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변리사 학원가에. 이렇게 말하시는 강의와 강사는 올드 트렌드라고 수학에 정석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버틸 거야? 우리는 신규 트렌드. 왜 그렇게 나눠놓냐면, 중고도 수학하고 우리 특허하고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조금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난관이 좀 있습니다. 왜 있는지는 이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난관이 있어갖고, 누구는 요 레벨만 해도 최상의 레벨이 돼. 그런 분들은 이것만 하고 가면 돼요. 이게 기본 강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만 듣고 다 되는 분들이 있어. 신기한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기본 강의 듣고 가. 막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도 센 알아내 센으로 예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몰라요? 우리 동년배인가? 우리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문제집이. 그래, 그럼 센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학책 책한 권만 풀어도 다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을 맞춰놨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수학의 하나의 과정을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학원가의 아주 악질적인 저희 별리다스쿨이 1차 수업은 모든 강사님들이 거의 다 대세입니다. 저희 강사님들이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폄하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 카톡방이나 그런 데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나 제 수업에 대해서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 풀면 혼자 하면 되지. 주인 중 수업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거 듣지 마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 수업 다 듣게 돼 있어요. 특허는 거의 다제 수업 듣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에도 뭐 수학의 정석 그책한권 풀면서 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걸 접근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잘하고 이래갖고 수학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이게 우리 과거 시대였습니다. 그런 말하는 학원 강사들이 그 과거 시대에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포자 만들기 싫어갖고 수학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 저는 저하고 만난 분들은 전부 다 특허 2개 이하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맞게 하려고. 이거 생상도 할수 없는 점수거든요. 저 변리사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되려고 레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맞춤형 형식이라는 거죠. 맞춤 형식. 그리고 이게 최신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 특허는 이런 소리 하는 순간 한 번에 절대 못 붙어요. 진짜로 못 붙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저한테 이제 JHJ 그룹 아시죠? 몰라요? 그거 이제 질문 사이트인데, JHJ 그룹은 너무 안타까운 상담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조윤주 선생님을 몰라갖고 다른 거 잠깐 들었다가 하나도 개념이 안 잡히고 이렇게 됐는데 10월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연들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그해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 유일한 이 경력자고 유일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코스 모든 과목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비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가야 단기 합격됩니다. 제 코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거에 덧붙이자면, 뭐 수석이나 하여튼 1차는 거의 다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아, 2차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제 수업으로 배출을 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이 누구 수업을 듣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검증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1차 종합 세부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4년에 변리사 시험 1차를 준비하는 대상입니다. 합격은 이제 내년 25년 합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험 입문자, 그 다음에 밀착 관리가 필요하신 분, 직장인분들 꼭 참고하세요. 저희 종합반에 직장인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현장으로 오셔도 되고, 인강으로 오셔도 되는데, 직장인분들 참고하세요. 이 밀착 관리가 없으면, 밀착 관리라는 게,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획 체크합니다,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투어하고 오신 2층,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순찰할 겁니다. 순찰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있네? 그걸 카톡으로 제가 부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멍하니 있으면 하루 금방 갑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근데 밀도 있게 공부해야 돼. 밀도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수업하면서. 계획 달성이라는 압박감 속에 있어야 밀도 있는 공부가 되고, 밀도 있는 공부가 안 있으면 독서실에 12시에 있는데 절대 합격 못 합니다. 밀도를 위해서 달성이 꼭 필요한데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 느슨해진단 말. 잡생각 한 번 하는 순간 하루 끝나거든요. 시험 때만 되면 삼국지나 웹툰 본단 말이야. 끝장나는 거지. 그 다음에 계획. 계획 자체가 없으면 달성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분들 꼭 요 종합반 참고하시라고 한 게, 계획은 이 시험 절대 난 그냥 단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혼자 못 세워요. 혼자 못 세워요. 이거 양, 공부량이 너무 방대. 그게 절대 혼자 못 세웁니다. 그럼 보통은 주변에 친구들, 뭐 세운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 참고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직장인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한 좀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별리사반이나 이런 게 좀 없거나, 아니면 별리사반이 있어도 그 친구들 계획은 난 따라가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경우 무조건 오셔야 된다. 우리 계획은 일단 완벽한 거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달성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해드리거든요. 자극은 또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바로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못 합격해요. 내 합격이 징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울어요. 그러면 응원을 해드려. 조금만 더 해보자. 해보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자. 이렇게 어쨌건. 그거. 밀착 관리.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종합반 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혼자 공부하면 정보가 없어요. 저희 카톡방 운영을 하지만 잡다한 소리 많이 있잖아요. 그 카톡방 들어오신 분 있어요? 아, 그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내 종합반은 종합반 전용 카톡방을 만들어서 시험 응시 기간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 있죠. 그걸 다 제공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혼자 공부하면 정말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은 1탄에서 얘기한 건 좀 강력 조절하면서 가겠습니다. 정보하고 계획 설정과 달성만이 아니라 또 종합반에 중요한 것은 상향평준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꼭 있어야 돼요. 이건 1탄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혼자 공부하다가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집니다. 여기 합격하는 친구들이 어떤 레벨 수준으로 공부하는지 꼭 보셔야 돼. 근데 여기가 상위권이 항상 배출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합격이라 이거지. 그리고 상위권 노릴 수 있고 그 친구들만 이기면. 종합반 설명에 잘 오셨어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 11일 제외랑 그 다음에 2월 5일도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셨으니까 나머지는 유튜브로 보시면 되는데, 2월 11일하고 이제 시간표에도 올라갑니다. 2월 5일도 제외입니다. 그 외 매주 일로 하고요. 온라인으로 다 올립니다. 유튜브하고 벨스쿨 인강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모집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조기 등록,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조기 등록이야. 조기 등록자 혜택은 1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기 등록자 혜택.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23년 강의를 미리 제공할 수 있는데, 특허하고 화학이 조금 어려워. 특허하고 화학이. 민법은 또 재밌어 하셔. 특허하고 화학을 필기도 하지 말고 강의 듣고 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조기 등록자분들 그렇게 강의를 한번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투어하신 2층에 좌석 선택권을 미리 드립니다. 선호 좌석들이 있거든. 특히나 저기 저 부장님 책상처럼 뒤에서 모든 사람들 지켜볼 수 있는 저 뒷구석 자리 있거든요. 두 개인가 세 개 있던 거 봤어요? 거기 다 좋아하거든. 그게 선택권이 있는데 조기 등록자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작년에는 좀 일찍 마감이 됐습니다. 현장 종합반은 우리 열람실 사정상 마감되면 더 이상 못 받아요. 온라인 종합반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기 등록이 늦춰지다가 마감되면 이제 등록을 못한다는 그건 또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그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학번이 우신 분도 계셨어요. 집어넣어 달라고.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지금 조기 등록 단계입니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미리 등록을 해서 강의 듣고 계시고 열람실 선택권 받으셔서 선택을 하시고 마감되기 전에 들어오시는 게 무조건 입장입니다. OT는 3월 1일부터 본격적 시작입니다. 종합반 코스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1탄에서 말씀드려 또 말씀드릴게. 지금 조기 등록하면 열람실 제공은 없어요. 저기는 지금 올해 시험 보러 갈 친구들이 하는 곳이지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 지문 등록도 지금 못 해. 다만 인마이제이 독서실에 할인 제공은 해드려요. 무료가 아니고. 조기 등록자분들은 열람실 무료 제공 3월 1일부터입니다. 3월 1일부터. 지문 등록도 3월 1일부터 해드려요.
그 전에 인마이제이 공부 환경을 원하시면 거기에 할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여기가 1호점이고 요거 밑에 2호점이 있어요. 3월 1일 본격적 시작하기 전에 2월 말쯤에 OT 잡습니다. 잡히면은 등록하신 분들한테 카톡 다가. 아, 참고로 온라인 분들 등록을 하셨으면은 저희 안내 카톡을 가야 되거든요. 등록하셨는데 이거 영상 보시는데 나는 카톡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빨리 별리사스쿨에 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다 안내 카톡 드리는데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안내 카톡이 가서 날짜가 나올 겁니다. 그럼 OT 날짜에 오셔서 지문 등록하고 사물함 배정 받고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조 짜려고 여러분들 정보 조금 받을 거예요. 나이대나 직장인 분들이 있는 거 비슷한 분들끼리 모아드리거든요. 조 짜려고. 그런 걸 OT 때 할 겁니다. 추후 이제 할 거고. 모집 인원은 100명인데 이게 100명은 현장종합반만 100명이고요. 인강종합반은 아직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장종합반은 말씀드렸지만 열람실 규모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 누락되면은 마감되면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마감됐어도 탈퇴자가 있으면은 추가 등록을 받는데 작년까지 기준으로 탈퇴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1년에 거의 뭐 한 분 정도. 그래서 마감되면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강비용은 현장종합반은 430만원, 온라인종합반은 300만원인데요. 이것도 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그 교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별도 구매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나온 게 말씀드리면은, 올해 저희 강사님들이 웬만하면 다 그 각 과목 대세 강사님들 유명한 분들로 모시다 보니까 우리 출판사로 다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빅 강사님들이니까 그 강사님들 해당 출판사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근데 저희 별리사스쿨로 출판되는 교재는 전자책으로도 나갈 거예요. 전자책. 이거는 이제 교재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교재는 별도 구매입니다. 전자책도 다 별도 구매입니다. 그리고 저거 질문들 많이 오시던데 우리는 6월부터 바로 시험 가. 이거 1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모의고사 응시는 별도 구매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액 안에. 다만 도망가. 이 생각보다 종합반 분들이 모의고사 안 보고 도망가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잡으러 갈 겁니다. 제가. 정규 강의 개강 전 지금이 조기 등록 단계입니다. 23년도 강의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시설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3월 1일부터는 투어하신 곳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배정이랑 남는 분들이 인마이제이도 좀 배정될 수 있어. 위에 먼저 배정되고 네, 조기 등록 단계니까 3월 1일 전까지는 인마이제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 책임제 이런 거는 저번에 1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어요. 저희 정해져 있는 것은 오늘 아니면 3탄 4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멘토링이나 모의고사는 저번에 1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서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압도적 1위. 종합반 제가 처음 만들었고요. 지금도 종합반이라는 걸 따라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만 잘 보셔야 되고 그냥 강의 묶음 패키지 할인 제공이에요. 우리처럼 하는 이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오전 오후 수업 때려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압도적 일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100명 마감했으면은 다른 곳 종합반의 이름 따라하던데 하여튼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근데 그 따라하는 곳들이 아마 다 30명 미만, 10명 미만 이랬었습니다. 저희만 이제 압도적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전 과목에 대해서 모든 강의 무제한 제공인데 조심하실 게 모든 강사님은 아니에요. 우리 종합반 해당 강사님만. 그거는 또 안내가 갈 거예요. 그 과목별로 종합반 강사님이 또 계시긴 하셔. 그리고 1, 2차 다 제공인데요. 2차는 제 거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혜택입니다.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6월까지 2차 갔다 오시면 좋아요. 2차 공방법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시스템, 우리 외부인 출입 다 제한시켜서 아주 그 깨끗하고 번잡스럽지 않은 공부 환경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무 봤죠? 나무 봤잖아, 나무. 그거 내가 아끼는 거니까 부러뜨리지 말고요. 나무. 그렇게 하여튼 인테리어 신경 많이 써. 갈 때. 공부에 따분하지 않게. 갈 때.
24시간 독서실이고 지문이 시세니까 여러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단과 수업 있을 때 단과 학생들이 화장실은 조금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외부인 출입은 제한이 됩니다. 네. 종합한 전원 사물함 제공됩니다. 사물함은 위에, 아, 여기 테라스여서 여기서 식사하셔도 돼요. 여기. 그 다음에 그 별관에 잠깐 가시는 분들도 계셔. 사물함이. 그건 그분들이 원해서 가신 거야. 별관. 여기가 본관이거든요. 여러분도 보신 건 본관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사물함 제공되고, 자습실은 현장 종합반만요. 온라인 종합반들은 오시면은 제공된 자습실 없습니다. 현장 종합반만이고요. 현장 종합반들은 다 고정석이에요. 혼자 자리야. 남이 안 앉죠. 대신 1탄에서 말씀드린 좌석 체인지 우리 총 두 번 더 있어요. 나중 좌석 체인지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기. 첫 번째만 조기 등록자 선착순순으로. 고정석. 스튜디오그룹 조성해드립니다. 조별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비슷한 분 모아드립니다. 같이 밥 먹고 하시면 돼. 남녀 화장실 다 비대 설치되어 있어요. 여자 화장실 특히 제가 신경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호텔식으로 다 해놨고요. 백색 소음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빙기하고 커피머신 있는데 커피 맛은 따지면 안 돼. 우리가 최상의 품질을 해드릴 건데 우리 카페는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 괜찮아요. 맛 없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야. 맛있거든요.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하루 종일 마시면 안 돼. 우리 그 할당량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는 아니잖아. 뭐 어쨌건 커피 머신 다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에 좀 많이 마시던데 약간 줄 서실 수는 있어요. 위에 제빙기하고 머신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협업 매진 그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종합반이에요. 뭐 영수 쪽은 아니고 종합반 입증해 주시면은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근처 카페에서. 뭐 나중에 또 개별 카톡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상담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요거 2회 6회로 나눠놨는데 그냥 6월부터 계속 모의고사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6월부터. 근데 6월에는 우리가 진도가 기본 강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저희 종합반이 기본 강의도 제일 빨리 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프로그램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스파르타라는 이름도 가끔 붙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6월까지는 전과목 기본 강의 끝나지 않아서 6월에는 민법하고 특허 상표만 볼 거예요. 다른 과목 안 보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2회에 걸친이라고 써놨는데 6월부터 계속 모의고사 본다. 모의고사는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적표 우리 별리스쿨 게시판에도 붙이고 블로그에도 붙이고 홈페이지도 붙이고 다 붙일 거야. 자극시키려고. 여러분들 자극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별리사 수험학원 중 최고의 고화질, 고퀄리티 동영상 제공됐고요. 일체분들 전부 각 과목 거의 다 저희가 대세 강사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품 강사님 모이고 있는데 특히나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미투드피투드 대형 강사님들이 다 저희한테 와 계세요. 이분들은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리사 학원 1차 수업은 거의 다 저희 학원에서 듣고 있고요. 실시간 질의응답은 이게 카톡방에서 또 하시기도 하시는데 공식 채널은 JHJ그룹이긴 합니다. 거기에 각 강사님들 질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단과분들 질의 게시판이에요. 그 다음에 카톡방은 여기는 가끔 강사님들이 놓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 공식적인 질문 게시판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질문 오시면 답변 드리지만 종합반은 동영상 들으시면서 혹시 종합반 안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종합반은 그냥 개별 카톡 주세요. 제가 단과분들도 개별 카톡 받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많아. 그래서 금방금방 답변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종합반을 약간 우대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반은 아예 제 개인 카톡, 종합반 전용 카톡방 가면은 제가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로 직접 그 카톡 주시면 돼, 질문을. 이게 또 종합반의 특권이에요. 단과분들도 가끔 개인 카톡 주시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종합반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단과는 제가 단과 수업할 때 말씀드리고, 단과 분들은 카톡으로 질문 주시지 말고 JHJ에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데, 1대1 질의응답이 여기 말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건 단과 분들이고, 종합반 분들은 이거 안 거치고 스페셜 VIP로 오시면 됩니다. VIP 아시죠? VIP 저한테 개별 카톡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이 1차도 민법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학원이 유일하게 교수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직 로스쿨 교수님이 중앙대 이규 교수님께서 특강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현직 중앙대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광대 교수님이셨던 분이 저희한테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민법의 김민동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교수님이다. 강사님이 아니에요. 교수님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현명 선생님이라고 또 유명하신 민법 선생님 더 계세요. 저희가 민법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춘환 선생님이라고 또 계시고요. 민법 선생님이 학원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시장이 제일 크다 보시면 돼요. 변리사 학원가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종합반은 류원 선생님만 배정이 되어 있고요. 류원 선생님의 수업은 무제한으로 공짜로 계속 들으실 수 있는데 무료로 종합반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외의 선생님들이, 김민동 교수님이나 장현명 강사님이나 김춘환 선생님은 일정 부분 할인받아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민동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 강의들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할인받아서 한번 들어본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강사님들하고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많이 모시고 계시고. 어렵게 모신 겁니다. 커리큘럼 조금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3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3탄은 온라인을 또 하니까 온라인으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3월에 싹 강의 개강하는데 특허 상품 디자인을 전부 다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표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은 그냥 제가 생각을 하는 게 특허를 월수하면 상품을 금요일날 할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동시 개강. 여기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현장 종합반 분들은 우리 현장 개강하는데 그 스케줄로 따라오시면 우리 종합반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아시고. 온라인 종합반 분들은 현장 수업 끝나면 이틀 안에 온라인 업로드가 저희 원칙입니다. 이틀마다 뒤쳐지면서 현장 친구들 똑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스케줄로. 다만 직장인 분들은 이게 스파르타 코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못 따라오실 수. 그 저하고 카톡하면서 조금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여기서 상표나 디보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 상표 같은 경우는 아예 땡겨봐서 같이 개강할 건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기본 강의 하나 듣고 그냥 문제 풀면 끝이지 무슨 강의를 그렇게 듣냐. 이렇게 하면 절대 합격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 글들도 좀 봤었다. 어차피 다 제 수업 듣고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흔드는 이상한 소리 있으면 가볍게 무시해야 된다. 큰일 난다. 수학의 정석골 난다. 그냥 1900년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본 강의 스타트합니다. 여기서는 조문이라고 있어요. 조문. 수학으로 하면 개념센이야. 개념센. 근데 개념센을 모른다니까 참 난처하네. 온라인 분들은 아시나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똑같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데 제일 밑에 있는 개념센. 조문 나갑니다. 근데 조문이 좀 어려워. 그래서 무료 특강도 유튜브로 올리고 막 그렇게 할 거, 여러분들 저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탈 때 귀에 꽂고 들으시라고 할 것들 유튜브에 계속 만들어 놓을 거야. 좀 어렵거든. 그래서 조기 등록 분들은 작년 이거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기본 강의 나가고 조문이 좀 어려워서 조문을 보충합니다. 조문 특강. 얘는 종합반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근데 단과 분들은 혹시 설명에 듣는 분들 중에 단과로 가시는 분들은 단과 분들은 여기서부터 선택이에요. 둘 다 조문인데 얘는 제가 소설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이해식으로 이해식 강의. 여기는 암기식으로 가요. 아예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머리에 박아드리는 수업을 합니다. 이걸로 마스터 되신 분들은 이거 안 오셔도 돼. 단과 분들은. 종합반 분들은 이거 필수야. 이거 무조건 들어와야 돼. 이거 가고 이거 가야 돼. 대신 시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강의가 많아서. 복습을 줄여 차라리. 우리가 매일 과제라고 있어요. 매일 과제. 과제 정도 하고 복습을 줄이고 바로 강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 종합반 분들.
그래야 내가 특허법 다 100점 만들어 드릴 거니까. 다음 판례 강의는 말 그대로 판례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단과건 종합반이건 다 필수예요. 네, 이렇게 할까요? 단과 분들은 요거 요거 필수고요. 종합반 분들은 당연히 이거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종합특가. 이렇게. 가끔 깜짝 놀랐는데 단과 분들 중에 기본 강의 듣고 저 기출문제 혼자 풀어갖고 시험장 가려고 하시던데 판례 강의 안 듣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단과 분들 이거 필수. 종합반 분들 이거 다 필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런 수업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문제풀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합반 상담 중요해. 우리가 스파르타 코스이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잘 안 나. 이거 초반에 상담 중요해. 항상 매년 고민 상담 들어오거든. 저 복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 정도로 스파르타 끌고 가기 때문에 모든 강의 다 듣지 않고 강의 좀 빼고 가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풀이부터는 종합반 친구들도 들어온 친구들이 갈려요. 이거 상담 통해서 한번 해야 돼. 강의 아무리 듣고 제가 여기서부터 OX 문제 풀라고 하거든요. OX 강의. 아니, 내가 여기서부터 풀라 그래. OX 문제지. 여기서 풀려고 나는 하는데 수업 듣고 풀려. OX 강의 안 들어와도 돼. 수업 듣고 풀려고 해도 얼마 안 돼!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 이건 상담을 통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하나 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예, OX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객관식문제풀이, 문제풀이 강의들인데 한 번쯤은 셋 중에 하나 들어오면 좋은데요. 상담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정리 강의입니다. 심사기준 정리, 최종 정리. 종합반 분들은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단과 분들은 요거 두 개가 필수인데 종합반 분들은 이것까지 다 들어오세요. 문제풀인 저하고 상담 좀 하고. 12월에서 1월에 막판에 합니다. 금방 끝내. 절대 길게 안 해요. 그래서 100점 만들어드립니다. 네, 다음부터는 3탄에서 계속 이어서 가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린 수기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카톡방 가시면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시험장 가서 당장 즉시 암기하고 들어가면 좋을 쟁점들 강사님들이 모아주세요. 후딱 1초만 해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까먹어서 안 되는 쟁점들 모아주는 게 시험장 자료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기는 별리스코 홈페이지 가시면 또 보실 수 있어요. 수기 게시판에서. 종합반 수기입니다. 강의 수간에 제안 어떤 점이 좋았습니다. 이거 종합반만 가능한 겁니다. 패키지 안 돼요. 패키지 오해하시면 패키지도 2배수까지만 되지 무제한까지는 안 됩니다. 종합반 무제한입니다. 특허하고 화학은 기본 강의만 두 번 들어야지 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한 20%. 종합반 분들이 100명 오시면 한 20분 정도는 특허상 화학은 두 번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종합반 아니면 그렇게 두 번 못 들어요. 이게 혼자 독학보다는 강의 들으면 빠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반만 가능합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의외로 기본적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다시 듣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부분적으로 들어도 되고 이건 더 좋은 거지. 있어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도움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예,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트렌드 못 따라와요. 마치 수학이 정석 90년대 하는 것 이상한 강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최신 트렌드를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최신 트렌드를. 네,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실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항상 매년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향 평준화로 트렌드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코피 터졌어요. 화장실 가니까 코피 보이던데. 잘했어요! 갑시다! 그 건강 해치라는 게 아니라 가자고! 그런 걸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매년 들어와서 그 친구들하고 트렌드 따라가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5분에서 6분씩 잡아드립니다. 근데 저 동영상 들으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별 상담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종합반마다 계시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엮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굳이 막 조끼니 몰려다니고 그럴 필요 없고요. 트렌드만 보시면 돼요. 조는 짜드리는데요. 그 조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별 카톡방이나 단체 카톡방에서 무슨 소리 하고 여기서 공부하는데 쟤네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 보시면 돼. 꼭 같이 어울릴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매년 종합반에 계셨었거든요.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열람실에서 공부하면서 그 분위기만 보고 싶지 조별 카톡방도 들어가기 싫어 이런 분들도 매년 계셨거든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조별 카톡방도 그냥 빼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은 맞는데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거부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다 맞춰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러면 카톡방이라는 거 다 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10월 달부터는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끼리 이게 우리 애들이 저기 다 모여요. 이 앞에 그 고시원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모여. 오전 7시 반에 모여갖고 1층 의자에 앉아서 저거! 요거 샌드위치 드시면 돼. 낭만 있잖아요. 불 켜드려요. 저기도 갈대 모아놨습니다. 갈대. 갈대 꽂고 낭만 있게. 7시 반, 이런 걸 또 쓰기를 써놨네? 7시 반에 모여갖고 1층에 앉아서 간단히 아침 먹고 8시에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샌드위치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질의한단 말이야. 질의. 그게 잘못된 내용으로 질의하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는 건데 좋은 내용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큰 도움 되거든요. 특히나 상향평준화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매번 있다 했잖아. 그 친구들이 잡아주거든, 중심을. 아, 그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저기서. 또 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사설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같이 풀고 오답 정리한 시간을 갖춰보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조별 얘기 상담이었네요.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기만큼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꾸준히 공부하지 이거요! 직장인분들이 종합반에 굉장히 아쉬움을 오시는 게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요. 절대 안 돼서 와서 같이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든 건 아닌데 극복할 수 있는 힘듦인데 혼자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 힘듦은 당연히 있지. 있는데 극복이 가능한 힘듦인데 극복하려는 생각 자체를 혼자 있으면 안 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그냥 이끌려 가는 거야. 군중이지 군중 그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요. 상향평준화 이끌어 가버리거든. 하지만 너무 친해지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연애하고 파탄 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이상해지면 전부 다 저한테 개별 카톡 주세요. 공부를 위한 쪽으로 다 제어 조기 제압합니다. 제가 조기 제압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친해지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개별 카톡 주세요. 다 잡아드릴게요. 그런 거 하려고 제가 계속 상담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요거까지도 다 제어해드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내 딸 보내놨더니 막 남자애들이 막 귀찮게 하고 그런 거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가 종합방 운영 노하우가 그냥 뭐 하루 이틀 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전부 경험 쌓아 있고요. 다 곧바로 제어해드리니까 단일에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종합반에 등록했기 때문에 1차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업 수험생이 많아서 우리가 현장 종합반 분들은 대다수가 전업인데 근데 직장인분들 현장 종합반 많이 온다고 했었죠. 전업이 아닌 분들도 현장 종합반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업이야. 전업이 아닌데도 온라인 종합반이 아니라 현장 종합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잠깐이라도 와야 의욕이 고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올 수는 없는데 잠깐이라도 와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긴장을 하거든요. 전부까지 아닌데 대다수가 이제 전업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만큼 공부량도 여기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계셔갖고 내 스스로는 이 정도면 체력도 갉아먹을 정도로 했으니까 됐겠지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느끼는 거지. 거기서부터 제가 수업식마다 계속 강조했던 밀도예요. 밀도. 내 체력이 하루에 12시간 공부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우리 1차 시험 600등 합격인데 600등 합격에 들어가는 밀도로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6시간만 공부했어도 밀도 되면 그 친구가 1등 하거든요. 그 밀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혼자 하면 자기 스스로 체력 다 해갖고 힘들어 죽겠다 하면은 잘한 줄 알아. 그게 대단한 착각. 그걸 우리 종합반에서 다 잡아드립니다. 그 착각. 혼자 하다가 이거 착각하는 순간 그냥 늪에 빠져버리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반 오기 전에 자발적인 노력인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종합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끌고 가거든.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냥 밀어붙이거든 계속.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수험 관련 정보를 훨씬 이거요. 아니 시험 접수일이 언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수험 점수 훨씬 습득하기가 쉽고요. 다들 진심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 터진단 말이에요. 매년 이게 건강 해치는 건 아닌데 좋은 진주에서 말리진 않습니다. 코피 터집니다. 저도 아직도 코피 터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같이 열심히 갈 겁니다. 정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인터넷에 흘러넘치는 출처불명의 정보 이거 우리 카톡방 그거 어떻게 제압하지?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그거 말고 네,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주인증 빌리는 상경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조별로 그걸 계속 공지할 겁니다. 카톡으로도 공지가 가고요.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가는데 안 오신 분들이 가끔 계셔. 응? 주인증 말고도 강사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예, 안 가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미 이 과정을 겪고 통과하신 변리사분들이나 각 과목 강사님들과 상담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나 우리 자연과학 강사님들 엄청난 분들이요. 미드웨이 피트부터 저희가 전부 다 대세 강사님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미 합격을 위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이라 그분들께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행착오 줄어드는 거죠. 그분들은 전부 강의 경력이 어마어마하시니까. 특히나 저희 생물 강사님 중에 김민 강사님이라고 그분은 아예 친동생처럼 해주세요. 나중에 상담 보시면 알 거야. 그리고 입문자 설명에도 오셨던 분들은 알 거야. 엄청나게 세심하게 해주십니다. 저만 가장 큰 장점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계속 나오잖아 이거. 이게 정말 크다니까요 생각보다. 가장 큰 단점은 같이 놀 친구 이건 내가 잡아들이러 가는 거예요. 야 뭐야 그 둘이 왜 가? 이리 와봐 한 명. 이리 되는 거지. 어디 카페 가? 다 잡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서로가 같이 억제해주면서 할 때에는 저도 억제해주러 갑니다. 저도. 확실히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편하게 놀면서 쉬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합격 수기도 일부 발췌해서 받고 전문은 우리 별세스쿨 홈페이지에 수기 게시판 가시면 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합격 수기 신문 기사들도 많으니까 신문 기사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셔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2탄 준비를 해봤고요.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끝나고 개별 상담이 있으신 분들을 주위에서 잠깐 좀 도와드릴게요. 그거 순서대로 오시면 되시고 3탄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본 내용 그 다음부터 이어서 갈 건데요. 모든 종합반 설명회는 유튜브하고 별리스쿨 인강 홈페이지도 올라갑니다. 종합반 관련 문의는 그 별리스쿨 전화나 카톡 채널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전화하고 카톡은 둘 다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부 관련 수험은 등록을 하셨으면은 아예 저한테 개별 카톡을 주세요. 종합반 분들은 조기 등록자 분들로 제가 개별 카톡을 받으니까 다만 제가 이제 카톡 정보가 없을 텐데 그건 학원 측에 요청하셔서 저하고 직접 연결해 주세요라고 조기 등록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지금 뭐 하면 좋은지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3탄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